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기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속죄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지 못하는 분들이 이따금 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죄가 정말 사함 받았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확신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김해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에 갔다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울면서 자식을 죽인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물으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오니까 마음속에만 묻어두던 죄, 이 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식을 죽였다는 겁니다. 17살 때 일제시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징용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되고 임신은 됐고 그래서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 시집간 딸이 임신을 해서 돌아온 것을 친정이 영 마땅치 않게 여기다가 태어난 아기가 쌍둥이였어요. 시댁 친정에서 식구들이 다 고개를 돌리더랍니다. 이 17살 된 이 젊은 여인이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 하나에게 젖을 주지 않았답니다. 이분만 가지고 있는 비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까워왔다는 느낌이 들었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묻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제가 그 권사님께 세 마디 따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 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은 이제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자식도 죽인 어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 마디 따라 하시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구원의 확신의 문을 넘으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시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웃으시는 걸. 찰스 피니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은 늘 집회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속죄의 복음, 어떤 죄도 용서받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려고 올라가는데 험상궂게 생긴 거한이 이 찰스 피니의 손을 붙잡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찰스 피니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집회 끝나고 보십시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걱정을 대단히 했지만 목사님은 따라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문을 닫고 걸어 잠궈요. 그러고는 총을 끄집어내서 그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들이대면서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다섯 명이나 죽였습니다. 어제 분명히 당신이 이야기했죠.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 그 말이 사실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피니가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그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방에 있는 커튼을 확 제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술병들과 도박판이 이렇게 보여요. 내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패가망신시키고 재산 다 빼앗고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당신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뉴욕에 사업으로 왔을 때 내가 이 여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뺏어서 그리고는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폭행하고 심지어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릴 때 그 아이를 내 동댕이 쳐서 난로에 부딪혀서 팔이 장애인이 된 우리 집은 지옥과 같은 그런 형편에 살았습니다. 그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듣기가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렇지만 당신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철석 주저앉으면서 됐으니 가시라고 그랬대요. 찰스 피니가 그 집에서 나왔지만 다시 가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같은 부흥회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온 집안은 막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술병은 다 깨지고 도박판은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는 잠을 자지 않았는지 눈은 충혈이 되어 있고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아내와 딸들과 함께 같이 울었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딸은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예요. 울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그 남자가 구원받은 간증을 찰스 피니의 책에서 썼습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자, 그런데 요한사도는 오늘 말씀에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강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죽을 죄라는 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아무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고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떤 죄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다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또 무슨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교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아, 그래,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나 봐. 야, 죄도 같은 죄가 아닐 거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묶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시키고 또 회개를 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마음을 두렵게 하는 성경 구절을 계속 품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죄일까?
그러면서 마음에 아, 내가 성령을 거역했나 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분명히 성령 거역한 거잖아요. 아, 그건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어지간히 들복 같던 분들 계시잖아요. 아, 나는 이거 용서 못 받나 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정도가 아니고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때, 복음을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것을 성령을 거역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님에게 순종 안 한 적이 많은데 영성일기 쓰라고 해도 안 했고 큐티도 안 했고 전도도 안 했고 막 십일조도 못하고 뭐 그것 때문에 나는 성령을 거역한 거 아닐까.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에 내가 성령을 거역한 것이 있을까 봐 두렵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단언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거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 성령 거역한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 거역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사람은 오늘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고민도 안 합니다. 내가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나? 성령 거역한 것을 어떻게 용서받나? 이런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자꾸 들어요. 지금도 설교를 듣는데 저거 진짜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네, 아, 나는 이게 성령을 거역하고 있나 봐. 아닙니다.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죄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거지, 아직도 믿음이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이지 그게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신 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성령을 거역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도대체 뭐지요? 어떤 게 용서받지 못할 죄지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분명히 복음을 들었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 구원받을 주를 주셨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무시한 거예요. 그 복음을 버린 거예요. 요한사도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도 했었습니다.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버렸습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예수님을 버린 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예수를 믿는 건데 구원받는 길 자체를 버려버렸으니 그는 기도해도 회복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분명히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까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다음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그에게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붙들어 줄 수가 없었어요. 왜?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마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배교자들을 붙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용서하지 않으시나? 아니에요. 용서를 못하시는 거고 붙들어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99.9%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구원할 모든 방법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남편도 두 딸도 끝까지 갔는데 롯의 아내만큼은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고 마음에 악한 영이 사로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매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아마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간 사람이 다시 교회를 와도 용서 못 받는 겁니까? 그 자매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시 주님께로 오는 경우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 여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을 뺏겨버리고 나면 가룟 유다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하실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사도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예수를 믿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또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또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그 말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이런 말을 하는 시대예요. 예수를 믿어도 또 나가서 세상 가면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죄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죄를 또 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생기면, 예수를 믿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초대교회에는 온 교회가 기도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중에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럼 온 교회가 기도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기도를 하라 말이에요. 그가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그냥 잊지 말라.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라. 우리 한번 목표를 삼기를,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놀라운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죄 짓고 왔어요. 또 죄 짓고 왔어요. 또 죄 짓고 왔어요. 죄 짓고 오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주 그냥 예언이 돼요.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기도할 거라. 또 죄 짓고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제발 좀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생 죄 짓고 왔어요, 죄 짓고 왔어요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사도가 예수를 믿고도 죄 짓는 사람 위에서 기도하라.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 속해 식구든 여러분이 주변에서 예수 믿는데 죄 짓는 사람을 보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은 정죄하지 말라 그 말. 기도해라. 형제 중에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 짓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말은 정죄하지 말라. 예수를 믿고 죄 짓는 사람 보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그 사람 쑥덕쑥덕 대고 소문내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죄 짓는 사람이야? 죄 짓는 사람 혹시 없나? 이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님일 때 그때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둘로 쫙 갈라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다니던 교회는 방언은 마귀의 역사라고 가르치던 교회입니다. 이분이 새벽기도 때마다 방언하는 교인을 색출해내는 사명을 띠고 새벽기도 때마다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듣는 거예요.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는가. 나중에 이분이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회개했었다고 고백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가 죄 짓는 사람 없나? 죄 짓는 사람을 보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소문을 내고. 어떤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본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지 친구가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가정생활 비관하고 여자친구가 떠난 것 때문에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음독 자살을 했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이 되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문안을 간 게 아니고
그 병실 문을 열고 그리고는 누워있는 친구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어? 너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몰라? 난 너랑 같이 교회 다녔다는 게 부끄럽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혼을 내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나왔는지. 당신은 그걸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때. 저렇게 정말 믿음 없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생각했어. 본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그때 율법주의자였는지 하는 걸 회개했었다 그랬어. 여러분, 교회 안에 의외로 정말 교회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안에 이 죄를 용납을 못하는 무서운 정죄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았습니다. 근데 그 양아들이 낳은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 아들을 얼마나 배척했는지 그분이 눈물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 양아들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아 그러세요 이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만나려고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아들이야 뒤에서 쑥덕거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까지 삼았는데 우리는 좀처럼 용서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다, 무슨 큰 허물이 있다 그러면 교회 소문이 쫙 퍼집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전에 저런 사람이었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형제 중에 누가 죄짓는 사람을 보면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돌아오도록, 바로 서도록,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요한사도는 오늘 기도의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하심이기보다는 기도를 하라. 죄 짓는 교인을 봤으면 제발 소문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못 들은 거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뭘 잘못하면 그러면 절대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본 사람. 주여, 저가 바로 서게 해주소서. 저가 바로 행하게 해주소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다. 혹시 기도 응답이 안 된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구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면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너 정말 구하는구나.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전도 못 하시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전도 못 하시는 분, 전도 못 한다, 은사가 없다, 나는 뭐 능력이 없다, 체험이 없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울증에 사로잡히신 분, 아, 나는 도무지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모든 게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정확히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제게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죄 짓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정말 자꾸 죄 짓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자꾸 죄 짓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런 각오로 기도해 보세요.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너가 정말 구하는구나. 그러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서 뜻이 무엇이겠어요? 기도의 이 축복, 기도의 이 능력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면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다 쓰기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죄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돌아서도록 거기다가 쓰는 것처럼 더 좋은 때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죄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사는 사람, 여전히 죄의 습관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주셨으니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죄 짓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회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서로 자기를 오픈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비밀 한 가지씩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라. 근데 저희 테이블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비밀은 사실은 자기가 잘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잘생긴 걸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비밀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비밀도 궁금하시죠? 저도 제 비밀을 공개를 했어요. 그것은 제 속에 분노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제가 그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세요. 어떤 때는 저도 저를 속이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 자라면서 절대로 화내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더 화내면 안 돼. 자꾸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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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그러나 제 속에서는 못마땅한 게 너무 많고 화나는 일이 너무 많고 평생 이 분노하는 감정과 싸우고 살았어. 2001년 7월 25일 그날 일기입니다. 안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그날 부교육자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이 제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화도 내고 아주 뭐 그런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 끝에 목사님이 무서워요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 메일을 읽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자기가 일을 잘해야지. 내가 괜히 무섭게 해요?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무서워요 이렇게 쓰면 좋은 전도사예요. 막 제가 마음에 더 짜증이 나더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아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 담임 목사가 있고 교육 전도사가 있는데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성령 충만함은 아니잖아. 제 마음속에 이건 정상적인 은혜의 역사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나에게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한 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한 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일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라. 제 마음속에 탁 찔림이 왔습니다.
아, 내게 있는 문제구나. 나는 항상 부목사, 전도사들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지금 짓는 죄가 있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는 했지만 교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일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주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그때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그래서 너 화내서 뭐가 일이 잘 된 게 있냐? 할 말이 없더라. 일이 잘 된 게 있냐? 화를 내서 일은 더 꼬여들어가고 관계는 더 깨지고 화날 일은 더 많아지고. 화를 내면은 화날 일이 적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하시더라. 너는 명심해. 오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도 하고 목회도 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쉬지 않고 기도할 제목이지 그것 때문에 기쁨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크게 깨닫고 놀랐는지 그동안에 그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수도 없이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로 감사하는 자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해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어.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에 기쁨의 목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설교도 생활도 모든 교육자들과의 관계도 그리하다.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여야 하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화 안 내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나? 아마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어이없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결단한 게 이 모양이에요.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1부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안산에서 저하고 같이 목회하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목사님이세요, 물었어요. 그 안산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목사님이 좀 달라졌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때 비하면 엄청 변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를 바꾸십니다. 죄 짓는 생활 청산하게 하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16절 말씀 끝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이루어지는 걸까? 그건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요한사도는 그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그냥 요 상태대로 그냥 또 와서 들으시려고 하면 그냥 귀전으로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오세요. 주여, 제가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여, 그리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속회원들에게, 교우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세요. 주여, 저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저 생활이 바르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 주인이신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기도하신 분들은 앞에 내려오시고 안 하신 분들이 뒤에 앉으시고,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복음이 이거구나,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하는구나,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소서. 제 안에 그리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해주시고, 주님 우리 교우들이 그리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리되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게 하소서. 아직도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성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 삶을 버리지 못한 이들을 보았을 때, 그가 가족이든 또는 교인이든 하나님 기도로 그를 위해 섬기게 해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도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를, 나라를, 민족을 변화시키게 역사해 주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산 끝까지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예물, 십일조 감사의 예물, 선교헌금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축복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육신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묶인 걸 풀어주시고, 가정 안에, 기업에 눌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주여 축복의 사람으로,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